오케이. 오늘 시험 수업 보겠습니다. 수업은 패턴 영어 10번 말하기 시험 1차고요. 그다음에 월드 인 컨텍스트. 오케이. 우리 번역 수업 했는 것들 한글만 보고 영어 말하기 도전해 보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끊어읽기 번역 수업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월드 인 컨텍스트 단어 의미 제시 모드로 단어 말하기 시험 칠 거고요. 그다음에 스피드 퀴즈 100점 맞았는지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어제가 29일. 오케이, 지민이 말했네요. 나머지 승빈이, 지우, 지원이 스피드 퀴즈 100점 받기 숙제를 안 했으니까 하고 가시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아니 잘 몰라요. 선생님이 1월 26일 날 금요일 날 숙제 Words in Context 단어 스피드 퀴즈 100점 제출. 여기 이렇게 별표 있죠, 별표. 별표 있으면 선생님이 새로 낸 거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녹음 숙제 별표 했으니까 해야 되고, 스피드 퀴즈 29일 날 숙제로 했으니까, 아, 26일 날 숙제로 했으니까, 아, 잠깐만. 26일 날 숙제로 됐네. 잠깐만. 아, 그러면, 잠깐만. 지원이 안 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한 거구나. 지원이, 알겠습니까? 26일 날 숙제 했는데, 26일 날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26일부터 30일까지 사이에 100점 맞은 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쵸? 어, 다 했네요. 지원이 맞고. 오케이. 그 다음에, 26일이고, 이건 오늘 거. 그래서, 스피드 퀴즈 100점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보강해야 될 친구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수업하고 난 숙제는, 여기 별표에서 녹음 있으니까, 패턴 영어 10번, 의미 제시 모드면 한글 나오는 거죠. 한글 나온 상태에서 영어 말하기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미 제시 모드로,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되면 녹음 두번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쓰기 시험 준비하시는데 쓰기 어려운 것들을 연습장에 써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녹음 숙제가 있네요. Words in Context 오늘 수업했는 것들 단어 제시 모드 영어가 나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단어 제시 모드 영어가 나오는 걸로 5번 읽기 연습한 다음에 그다음에 번역 수업한 문장은 의미 제시 모드 한글 나오는 상태에서 영어로 말하기 연습하시고요. 그다음에 한글 나온 상태에서 영어로 말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녹음 숙제는 번역 수업한 문장은 녹음 3회에서 보내주시고요. 번역 수업 안한 문장은 녹음 2번에서 보내주세요.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녹음 숙제가 있네요. 스피드 퀴즈 숙제도 있고요. Words in Context 단어입니다. 의미 제시 모드로, 의미 제시 모드면 한글 나오는 거죠? 한글 나오게 해서 영어 말하기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어 제시 모드, 영어 나오는 것도 영어 나오는 걸로 녹음 2번에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쓰기 시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쓰기 어려운 것은 연습장에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패턴 영어. 오케이. 그래서 퀴즈 타임 모드로, 아, 퀴즈 타임 모드 하지 말자. 오케이. 슬라이드 모드로. 오케이. 승빈이부터 가볼까? 너는 글을 죽일 필요는 없었다. You didn't 그렇죠. 오늘 패턴은 무슨 패턴이에요? You 그렇죠. You didn't have to 패턴이죠. You didn't have to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단데요. Didn't는 don't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Don't. Don't는 지금 뭐뭐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나는 간다. I go. 나는 안 간다. I don't go 하면 되겠죠. 그렇죠. I don't go. 그렇죠? 그렇습니까? 지민이 왜 웃어? 그렇습니까? 나는 간다. I go. 난안 간다. I don't go. 됐습니까? 왜 웃지? 친구들이? 됐습니까? 나는 먹는다. I eat. 나는 안 먹는다. I don't eat. 하면 되겠죠. I don't eat. 됐습니까? 난 먹지 않는다. I don't eat. 됐습니까? 왜 웃지? 이해가 안 되네. 오케이. 그런데 don't하고 didn't 설명하고 있죠. don't는 지금 안 한다는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didn't는 과거에 안 한다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don't의 과거형이 didn't죠. 그리고 don't는 뭐 줄임말이죠. don't는 뭐의 줄임말입니까? do not. 그러면 didn't는 뭐의 줄임말일 것 같아요? 그렇죠. did not의 줄임말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ave to는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였죠. 뭐, 할 것이다는 yet다 여기 있다. 할 것이다 will이죠. have to는 해야만 한다인데요. didn't가 왔으니까 할 필요 없다란 얘기고, don't가 아니고 뭐니까 didn't니까 과거에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 할때 didn't have to를 쓰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를 죽이다란 말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를 죽이다가 뭐예요? 그를 죽이다. 그렇죠. kill him이죠. 그래서 너는 과거에 그를 죽일 필요가 없었는데 왜 죽였니? You didn't have to kill him.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겠죠. 됐습니까? You didn't have to kill him.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그런 말 하다가 뭐예요? 그런 말 하다. say that이죠. 넌 그러면 그런 말할 필요 없었다. You didn't have to say that. You didn't have to say that. You didn't have to say tha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오케이. 일찍 오다가 뭐예요? 일찍 오다. come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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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혀를 뒤로 말으면서 혀를 밖으로 메롱하면서 early. You didn't have to come early죠. 너는 일찍 올 필요 없었는데 왜 일찍 왔니? You didn't have to come early. You didn't have to come earl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했지? 그렇죠. 그것을 포기. 그것이 영어로 it이죠. 그 다음에 포기하다가 뭐예요? give up. 그죠? 그러면 그것, 여기다가 사이에다 낀거 넣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다,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됐습니까? 그래서 넌 그거 포기할 필요 없었는데 왜 포기했니? you didn't have to give it up. You didn't have to give it up.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거짓말 하다가 뭐니까? lie니까. 너는 과거에 거짓말 필요가 없었는데 왜 했니? you didn't have to lie. You didn't have to li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넌 그것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어떻게 하면 되죠? didn't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다가 뭐예요? worry about it이죠. worry about it. worry의 뜻은 하다시로서 걱정하다. about은 무엇 무엇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About it. 그것에 대한 걱정하다. Worry about it. 너는 그것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었다. You didn't have to worry about it. 오케이. 계속해서. 이건 잘 모르겠다. Very good. 됐습니까? 오케이. Hosti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Hostile. Hostile. 쓰기 연습 좀 해야 되겠죠. Hostile. 소리 안 나는 됐습니까? 허스티엘의 뜻은 하다시가 아니에요. 뜻은 이런 뜻이죠. 그렇죠? 적대적인 게막 때리려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적대적이라고 그러죠. 이 뜻, 단어의 뜻은 알죠? 됐습니까? 그런 걸 몰랐다면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잘 대해주지 않고 나는 싫어. 저리 가. 저리 꺼져.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어떤 허스티엘. 됐습니까? 근데 저 하다시가 아니고 무슨 시입니까? 어떤 시죠? 어떤 적대적인 hostile.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적대적인이 아니고 뭐예요? 적대적이다라는 하다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시 하다시 만들어 주는 거 뭐? b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못되게 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못되게 굴다. be hostile. 그래서 너는 못되게 굴 필요 없었는데 왜 그랬니? you didn't have to be Hostile. You didn't have to be hostile.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저기 하면 되겠네. 헷갈린다. 이번엔 keep the me. Okay. Very good. 그렇죠. Keep the seat for me. Keep the seat for me. Keep의 뜻이 뭐예요?
지키다, 보관하다, 가지고 있다,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The seat는 뭐예요? 그렇죠. 좌석이란 뜻이죠.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런 거 보고 seat이라고 그러죠. seat. 됐습니까? 의자, 자리, 이런 뜻입니다. for me는? 그렇죠. 나를 위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리를 맡아준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내 자리 맡아준다. keep the seat for me. keep 해준다. 무엇을? the seat. 왜 때문에? for me. 됐습니까? 날 위해 자리를 맡아주다. keep the seat for me. keep the seat for me. 그럼 너는 내 자리 맡아줄 필요 없었는데 왜 그랬니? You didn't have to keep the seat for me. 아, you didn't have to keep the seat for me. 됐습니까? You didn't have to keep the seat for me. 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무대였다. 모르겠다. Very good. 그렇죠. 오, 열심히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다. Take the risk. 됐습니까? 이 발음을 risk예요. Take. 이렇게 하는 게 take죠.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걸 take라 그러죠.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give라 그러죠. 그래서 주고받는 걸 뭐라 그래요? give and take라 그러죠. give and tak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감수한다는 얘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받아들인다. 됐습니까? 이 말이 좀 어려우면, 이렇게 하는 걸 take라고 하는, 감수한다고 take라고 그래요. 그럼 risk의 뜻은 뭐겠어요? risk. 위험이겠죠. 위험. 됐습니까? 위험을 받아들이다. take the risk. 위험을 감수하다. take the risk.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그런 위험한 짓할 필요 없었는데,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넌 그렇게 위험한 짓할 필요 없었는데 왜 그랬니? You didn't have to take the risk. You didn't have to take the risk. 됐습니까? You didn't have to take the risk. 오케이. 읽기 숙제 다들 보냈죠? 그렇죠? 선생님이 잘 받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 계속해서 다 같이. Come early죠. Come early. 일찍 오다. Come early. Come early. 오케이. 그다음 다 같이 그것을 포기하다. Give it up. Give it up. 오케이. 그다음에 자, 그러니까 우리 패턴 영어를 가만 보면 앞쪽에 패턴이 나오죠. 이렇게. 그렇죠? 패턴이 쭉 나오고 그다음에 그 뒷부분에는 패턴에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어떤 토막들이 나오죠. 패턴을 제외한 부분 중에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이번 파트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이 부분을, 뒷부분을 열심히 공부해야지 앞부분도 되겠죠. 됐습니까? 일찍 오다. 뭔지 확실히 알죠? 일찍 오다. Come ear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포기하다. Give it up.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다 같이. 어떤 시네요? 적대적인. Hostile. 됐습니까? Hostile. 오케이. 그러면 적대적이다는 뭐예요? 아, 적대적이다는 be hostile. 그 다음에 지키다. Keep이죠. Keep. 그 다음에 자리 좌석 seat. 그 다음에 받아들이다 take. 참 여기서 그럼 잠깐만. 오케이. 날 위해 그 자리를 맡아둔다가 뭐였어요? keep the seat for me. 날 위해 그 자리를 맡아둔다 keep the seat for me.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받아들이다가 방금 얘기했듯이 뭐 take죠. Take. 오케이. 그 다음에 위험은 뭐예요? 위험 risk죠. Risk. 그러면 위험을 무릅쓰다가 뭐였어요? Take the risk.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뒷부분에 여러분들 좀 말하기 시험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였으니까 좀더 선생님이 여기에 숙제 내놓은 거 있죠? 패턴 영어 의미 제시 모드로 영어 말할 수 있도록까지 연습하시고요. 그러면 바로 의미 제시 모드로, 그러니까 의미,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 한글 보고 바로 영어로 안 되면 먼저 단어 제시 모드로 먼저 열심히 연습을 한 다음에 의미 제시 모드로 바꿔서 하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나 이제 할수 있어 하면 녹음 두 번에서 보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것.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Words in Context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필기할 거 필요하면 꺼내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였더라?
그렇죠. Thirteen colonies. 그럼 이건 뭐였더라? Came together. 그렇죠. Came together. 오케이. 그래서 누가 땅콩이 완성됐네요. 누가 뭐 했다? 13 colonies가 came together 했다. 왜? To form or create the United States. 다 같이 13 colonies came together. To form or create. To form or create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The 13 colonies came together to form or create the United States. The 13 colonies came together to form or create the United States. 그래서 form과 create는 같은 뜻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였더라? The, 그렇죠. The sculptor. The sculptor가 뭐였대요? Used 했대죠. Used. 무엇을 used 했대요? A tool을. 그렇죠. Used a tool. 왜? To form or shape. 그렇지. To, 오, 열심히 했네요. To form or, 아이고, or 이상하게 쓴다고 그러네. To form or shape. What? The 그렇죠. The clay into a very good. Let's see. The sculptor used the tool. The sculptor used the tool to form or shape the clay. To form or shape the clay into a human face. Into a human face. 어? 헤이. 말할 수 있겠어요? 헤이. 됐습니까? 다시. The sculptor used the tool. The sculptor used the tool. Where? To form or shape the clay into a human face.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또 form하고 같은 말 모두 있다. shape도 있다. 어, form하고 같은 말 세 가지를 배웠네. 그쵸? 만들다, 형성하다, form, create, shape. 됐습니까? 전부 같은 말이야 말이죠. The sculptor used the tool. 예, 그 다음에 이런 문장도 배웠네요. 그쵸? 뭐뭐 들이 있다가 뭐였더라? 그렇지. 그렇죠. There are many foggy or 그렇죠. Foggy or misty days. 그렇죠. There are many foggy or misty days. 어디에? 그렇죠. 다시. There are many foggy or misty days. There are many foggy or misty days. 어디에? In Scotland. 그러니까? There are many foggy or misty days in Scotland. 오케이. 이 문장 통해서 이번에는 뭐하고, foggy하고, 누구하고, misty하고, 무슨 말이다? 같은 말이다. 됐습니까? 안개 낀 foggy, 안개 낀 misty. 됐습니까? Foggy days, misty days. 전부 다 안개 낀 날들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이런 것도 배웠네요. 그쵸? 오케이. 이게 뭐였더라? It is difficult. 그렇죠. It is difficult. It is difficult to see a long distance. That's it. It is difficult to see a long distance. It is difficult to see a long distance. 언제? On a foggy day. 그러니까 안개 낀 날에 on a foggy day. 저 안개 낀 날 당연히 to see a distance 하기에 힘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잘 알아두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다 같이. It is difficult to see long distances. It is difficult to see long distances. 언제? On a foggy day. 여기서는 장거리 하나를 얘기하지 않고 장거리들이라고 했네요. 뭐 같은 얘기예요. 됐습니까? 힘들어요. It is difficult. 뭐 하는 것은?
to see long distances. 언제? On a foggy day. 아.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배웠네요. 그쵸? 오케이.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네요.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 그렇죠. 그럼 운전해야만 했었다. Had to drive. Had to drive. 그럼 그는 천천히 운전해야만 했었다. He had to drive. 그렇죠. He had to drive slowly. 왜? Because it was so very foggy outside. 안 되겠죠. 뭐뭐이기 때문에 할 때 쓰는 게 뭐였더라? Because 날씨 얘기할 때 is 쓰고 it is 지금 안개 꼈으면 뭐라고 하는데 it is foggy 하면 되겠죠. 근데 옛날 얘기하니까 is의 무슨 형 과거형 뭐 쓴다 was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 it was foggy 안개가 꼈기 때문에 됐습니까? 똑같이 he had to drive slowly. He had to drive slowly. Where? Because it was so foggy outside. 됐습니까? 안개가 매우 심했기 때문에 라는 말이 좀 중요한 토막이죠. 안개가 매우 심했기 때문에 Because it was so foggy. Because it was so foggy.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였군요. 그 다음 계속해서 끊어읽기 번역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번 해야 될 문장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When something flies low, when something flies low, it is close to the ground,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or another surface. When something flies low, when something flies low, it is close to the ground. It is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Or another surface. Okay, 질문 읽어볼까? When something flies low, it is close to the ground. 다 읽었습니다. 얘만, 얘는 flies. Okay, 얘는 low가 아니고 low. Okay. 뭔 뜻일 것 같아?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words in context 단어에서 얘가 뭐였더라? 낮은도 되고 낮게도 되죠. 그쵸? Okay, flies는 얘로부터 왔네요. 그쵸? fly의 뜻은 날다. something 안만 길어봤죠? 이시죠. 그러면 그것이 난다 할 때 it fly 하면 안 되죠. 하다시에 s 붙여줘야 되겠죠? 그쵸? 그럼 그것이 날아간다. It flies. 이렇게 바뀐 거. Y를 뭐로 바꾼 다음에 똑같은 소리 나는 I로 바꾼 다음에 ES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날아간다. It flies. 뭔가가 날아간다. Something fli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단어. 이런 것도 배웠죠. Close to가 뭐였어요? Close to. 뭐뭐에 가까이에. Ground는 뭔지 알죠? 그쵸? 땅이죠? Another는 뭐였죠? 그렇죠. 또 다른 하나. surface가 뭐였나요? 수면. 표면. 수면. 됐습니까? 수면도 되고 표면도 되죠. 또 다른 표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할 때 when의 뜻은 언제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했더라. 뭐뭐 할 때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라 했죠. 그렇죠. when 뒤에 묻는 말이 오면 언제고요. when 뒤에 이와 같이 누가 뭐 한다가 오면 누가 뭐 한다 해서 다짜 떨어져 나가고 뭐로 바꿔버린다. 누가 뭐뭐 할 때가 된다 했죠.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쓴다 했어요. when은 됐습니까? Okay. when 뒤에 묻는 말 when do you eat 한 뭐예요? when do you eat? do you eat은 묻는 말이죠. When do you eat? 뭐예요? When do you eat? 나는 지금 먹고 있어. Okay. Do you eat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묻는 말이라 했죠. 그렇죠. 너는 먹는다가 아니고 너는 먹니죠. 그럼 when의 뜻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그렇죠. 그럼 when do you eat의 뜻은 뭐예요? 너 언제 먹냐 이 말이죠. When do you eat breakfast? 너 아침 식사 언제 하니 이 말이고요. When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옵니다. You eat 뭐예요? You eat. 네가 먹는다죠. 그렇죠. 그럼 when you eat은 뭐예요?
오케이. 그렇죠.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세 번째 설명하고 있습니다. 웬디의 묻지 않는 말이 오니까 누가 뭐뭐 한다 해서 다 떨어져 나가지고 나가고 뭐 된다 누가 뭐뭐 할 때. 그럼 when you eat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네가 먹을 때. 그럼 when something flies가 뭐예요? when something flies 어떤 것이 날 때, 날고 있을 때. 어떻게 날고 있을게? 낮게 날고 있을 때. It is close. 그것은 가까이에 있대죠. 어디 가까이에 있대? 땅 가까이에 있거나 땅이나 또는 또 다른 표면 가까이에 있다라는 얘기죠. 아, when something flies low 할 때 it is close to the ground or on another surface. 그렇습니다. Something이 flies low 할 때 it is close to the ground. 그것은 ground에게 another surface에게 is. 그렇습니까? When something flies low, it is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그러니까 when something flies low, when something flies low, it is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그렇지. When something flies low. When something flies low. 어떤 것이 낮게 날아갈 때? When something flies low. 그것이 있다? It is. 그것이 있다? It is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됐습니까? Okay. 다 익혔나요? When something flies low. When something flies low. It is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됐습니까? Okay. 해봅시다. When something flies low. 다 같이. When something flies low. When something flies low. It is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Or another surface. 어, 준비를 해봐. When something flies low. It is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Very good. 다 같이. When something flies low. When something flies low. It is close to the ground.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Or another surface. When something flies low, it is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When something flies low, when something flies low, it is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Hey, 준비 해보자. 베리 굿. 그러니까 응, 해봐. 응. When something flies low, it is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베리 굿. 그랬네요. 응. 스타트. 해보세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집에서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다 같이. When something flies low. When something flies low. It is close to the ground. It is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Or another surface. 자, 그래서 words in context 단어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문장을 좀 더 빠르게 익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지원이 words in context 단어에서 틀린 답이 많았었어. 그렇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번역해 보겠습니다. 일단 읽어볼까요? The bird flew low to catch an insect on the ground. 다 같이 The bird flew low. The bird flew low to catch an insect on the ground. To catch an insect on the ground. 그러니까 오케이, 이 문장은 누가 뭐 했다부터 보이네요. 누가? 자, 일단 봅시다. flew부터 볼까요? flew 했죠. flew가 뭐였더라? 그렇죠. 뭐에 무슨 형? fly의 과거형이었죠. 오케이. catch가 뭐죠? 잡다. insect는? 곤충.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누가 뭐 했대요? The bird가 뭐 했다? flew 했대. 땅콩 여기 있죠. The bird가 flew 했다. 어떻게 flew 했대요? low하게. 그래서 the bird가 flew 했는데 high가 아니고 low하게 flew 했대요. 왜? To catch an insect on the ground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쓸 것 같아요? 그 새는 낮게 날았다. 그렇죠. 낮게 날았다. 왜? 곤충을 잡기 위하여. 곤충이 어떤 곤충? 땅 위에 사는. 그렇죠. 땅 위에 있는. On the ground는 땅 위에 있는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The bird가 flew low 했어요. 그 새는 on the ground에 있는 an insect를 뭐 하기 위하여? 캐치하기 위하여. 뭐 했, 어찌 뭐 했다? low하게 뭐 했다? flew 했다. 그렇죠. 됐습니까? 날았다가 됐네. 됐습니까? The bird flew low. The bird flew low. The bird flew low. Why? To catch an insect on the ground. 다 같이 The bird flew low. The bird flew low. 왜? To catch an insect on the ground. To catch an insect on the ground. 그러니까 지우해볼까? 아니요. 아직 안 됐다. The bird flew. 다 같이 The bird flew low. To catch an insect on the ground. 준비해볼까? The bird flew low to catch on insect on the ground. 그렇죠, 다 했죠. 됐습니까? The bird flew low. 왜? To catch an insect. Catch an insect. 어떤? On the ground. 됐습니까? 해보자. Flew. Very good. 됐습니까? 다 같이 The bird flew low. The bird flew low. Where? To catch an insect on the ground. Okay. 준비해보자. On the ground. Very good. 해보자. Insect. 똑같이 The bird flew low. The bird flew low. Where? To catch an insect on the ground. 됐습니까? 그 새는 원래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새인데 이상하게 땅 위에 막 날아다니단 말이죠. To catch an insect on the ground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I can't finish the jigsaw puzzle because one piece or part is missing. 다 같이 I can't finish the jigsaw puzzle. I can't finish the jigsaw puzzle because one piece or part is missing. Because one piece or part is missing. Okay, 그래서 words in context 단어에서 했던 거 finish가 뭐였죠? 끝내다. 그렇죠, 끝내다, 마무리하다 이 말이에요. 끝내다. 그다음에 jigsaw puzzle이 뭐였어요? 퍼즐 맞추기. 그렇죠,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렇죠? 그렇죠, 뭐 천 피스, 만 피스짜리 이런 거. 그렇죠, 저 사람 좋아하는데. 그렇죠? 한 번씩 사가지고 밤새도록 하고 잠 안 자고 있어서 막 그래요. 됐습니까? Hey, because는 뭐였죠? 누가 뭐뭐하기?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이런 뜻도 있고요. 오케이. 피스가 뭐였더라? 조각. 그렇죠. 조각. 파트가 뭐였더라? 조각. 응, 조각 부분. 결국 피스하고 파트하고 어떤 말? 같은 말이란 말이죠. 미싱이 뭐였어요? 미싱. 그렇죠. 없어진, 사라진. 어떤 시네? 합쳐서 없어졌다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I can't finish 이래요. 그쵸? 땅콩욕 있죠? I can't finish what? 무엇? So puzzle. 왜? Because one piece or part is missing 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쓸 것 같아요? 나는 그렇죠. I can't finish 한다면 난 좀 끝내지 못한대죠. 뭘 못 끝낸대요? The jigsaw puzzle. 그렇죠. 나는 the jigsaw puzzle을 can't finish 한다. 그렇죠. 왜? Because one piece is missing 이기 때문에. Because one part is missing 이기 때문에. 오케이. 조각이란 말이 두 개를 배웠죠. 조각이 뭐도 있고 뭐도 있다. 피스도 있고. 그렇죠? 됐습니까? I can't finish. 난 끝낼 수가 없어. I can't finish the jigsaw puzzle because one piece or part is missing. Because one piece or part is missing. 지원이 안 따라하고 뭐합니까? 바빠요. 오케이. 나는 끝낼 수가 없다. I can't finish. 무엇을? The jigsaw puzzle. 왜? Because one piece or part is missing. I can't finish the jigsaw puzzle. Because one part or piece is missing. Because one piece or part is missing. Because one piece or part is missing. Because one piece or part is missing. Because one piece of part is missing. I can't think of jigsaw puzzle. Because one piece. 그렇죠. One piece of part is missing. Oh my god, where is it? 미치죠, 이럴 때. 그렇죠. 경험해보자. 아, 중에는 딱 하나만 있습니다. 예, 됐나요? 네. 오케이, 해볼까요? I can't finish the jigsaw puzzle. Because one piece or part is missing. Very good. 됐습니까? 해볼까? Okay. 시간이 없네요. 벌써 시간이 다 돼가네. Okay. 5문장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 plane flies over the ground. 됐습니까? Okay. 얘는 어디서 온지 알죠? 그렇죠. 왜 원래는 이렇게 뭐야?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꼬라지가 왜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플레인 앞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그렇죠. 잘 아네요. 와우, 똘똘이들. 그렇습니까? 그다음 words in context 할 때 단어 over가 뭐였더라? 그렇죠. 이렇게 해줘. ov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그렇죠. A plane이 뭐 한다? Flies 한다. 그렇죠. 어디로? Over the ground로. 됐습니까? 어디로? Where죠?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누가 뭐 한다? A plane이 flies 합니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네, 이거. 유치원생도 아는 얘기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누가 뭐 한대요? 날아간대죠. 그렇죠. 어디로 날아간대요? 그렇죠. 비행기가 땅 위로 날아가지, 땅 밑으로 날아가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A plane flies 합니다. 어디로? Over the ground. 됐습니까? 비행기가 어디로? Over the ground로. 오케이. On the ground는 붙어 있을 때 on the ground야. 됐습니까? 붙어 있는 건 뭐라고? On.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건 뭐라고? Over. 됐습니까? 오케이. 뭐 한다? Flies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비행기가 날아다닙니다. A plane flies. 비행기가 날아다닙니다. A plane flies. 어디로? Over the grou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새롭게 한 것은 이런 문장이네요. When something flies low. 어떤 것이 낮게 날아갈 때? When something flies low. It is close to the ground or surface. 그 다음에 또 The bird, 과거다. The bird flew low to catch an insect on the ground. So I finished the jigsaw puzzle because one piece or part is missing. 그 다음에 A plane flies over the ground. 아, 자, 그래서 오늘 숙제 수업 마무리했으니까 패턴 영어 요거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오늘 수업했죠. 그러니까 그다음 요것도 마찬가지 새롭게 한 문장들과 그다음에 이전에 했던 것들 했는 해석했는 건 저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하면 제일 좋고요. 됐습니까? 조각가? 그렇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도구? Tool. 그렇죠. 그다음에 형성하다 form, create, shape. 점토 지는 clay, 그렇죠. 사람의 얼굴, human face. 이거 하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오, 대단한 친구들이 막 튀어나오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